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예술. 하지만 생각보다 예술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예술과 친해지는 방법 지금 공개합니다. 골동품, 화랑, 고가구 등 전통예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문화예술의 거리 인사동. 어디를 가도 그림과 글씨를 볼 수 있어 거리의 미술관이라고 불릴 정도인데요. 특히 인사동에는 화방이 몰려있어 그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들러야 하는 필수 코스입니다. 뭐 최근에 좀 집에 인테리어를 해서 그림을 좀 걸어두고 싶어서 최근에 좀 관심을 가졌고요. 그리고 뭐 풍경 그림이나 아니면 뭐 유화 같은 그림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술에 대한 관심도 멀어진 이때, 꿋꿋하게 인사동을 지키고 있는 이곳. 저희가 오래됐죠. 80년, 80, 오픈을 83년도에 했으니까 이 자리에서만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네, 참 좋은 시절이 다 지나가고 지금 뭐 너나나나 할 거 없이 다 어렵다 보니까 특히 이런 또 예술 작품에는 더 관심이 멀어지고 그렇죠. 나와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예술. 좀처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되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전시나 연극 막 이런 걸 보러 갈 때 아, 나는 되게 그런 거를 잘 몰라. 그래서 못 가겠어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한국예총과 문화체육관광부가 힘을 합쳐 탄생시킨 아트샵은 문화 소비자와 예술인들이 예술을 통해 삶의 행복을 찾을 수 있게 하는데요. 누구의 작품이 어떻게 판매되는지 촉촉하게 작품 이력 거래제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그동안에 예술 작품 거래에 문제가 되던 위작이라든가 가작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철저하게 안심하고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아트샵은 거래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품에 붙게 되는 이런저런 군더더기 없이 100% 고객들에게 가격에 대한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아트샵은 문화 소비자들에게 예술 작품에 대한 문턱은 낮추고 대중들에게 나설 기회가 많지 않은 예술가들에게도 꼭 필요했던 플랫폼입니다. 2년마다 예술인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항상 예술인들의 어떤 급여라든가 전체적인 연간 연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다른 업종에 비해서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예총에서는 제한된 자원을 전체 예술인들에게 어떻게 확산시키기 위해서 뭔 대안이 있을까 했을 때 저희가 생각한 건 예술인들의 작품을 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한번 만들어보자. 아트샵을 통해 창작 의욕을 불태우고 있는 이분. 오늘은 작품의 영감을 받기 위해 인사동에 나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자개 레진 공예 작가 이수정입니다. 자개의 아름다움을 조금 더 가깝게 실생활에 접할 수 있도록 액세서리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통의 자개 공예가 뉴트로 열풍을 타고 다양한 자개 작품들로 재탄생되어 최근 다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자개를 활용한 액세서리를 만들고 있는 이수정 씨. 자개를 한 땀 한 땀 조각낸 뒤 맑고 투명한 레진에 수놓아주는데요. 전통의 미와 작가만의 트렌디한 감성이 만나 우아하면서도 영롱한 빛의 자개 귀걸이 완성! 실제로 자개장에 이용하는 자개를 이용해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업하는 비용이 가장 많이 들죠. 젊은 예술가들이 작품 활동에만 몰입하기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역할을 아트샵이 하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그 아트샵이 수수료도 없고 제 작품을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해서 이런 사이트들을 통해서 아마 좀 더 제 작품의 발판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